다 종합한 거죠. 그것뿐만이 아니고 암도 낮추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무슨 암입니까? 간암, 자궁내막암, 그리고 유방암, 대장암, 그리고 파킨슨병 이런 것들은 낮출 수 있고요. 네가 커피를 먹었어야 돼. 그런데 말이죠. 그렇다고 많이 먹다 보면 또 나쁜 게 있어요. 유산이라든가 저체중아 출산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. 아~ 제가 콜레스테롤 얘기하려고 이 커피 얘기를 어머. 꺼낸 거예요. 어머? 왜 그러냐? 자,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고지혈증, 콜레스테롤 얘기하면 원인이 뭡니까? 저는 외래에서 얘기할 때 지방.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얘기합니다. 흡연, 음주, 비만, 운동 부족,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커피입니다. 아~ 왜 그러냐면요. 진짜요? 커피 안에는 설탕이나 크림도 문제가 됐지만 커피 안에는 카페스톨이라는 약간 기름이 있어요. 이 카페스톨이 담즙산을 억제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. 근데 담즙산의 재료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. 그러니까 이 카페스톨을 많은 걸 먹게 되면 담즙산이 줄어드니까 콜레스테롤이 남아두니까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거죠. 이런 이론에 의해서 실제 201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12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종합해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. 이렇게 결론이 됐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. 적정량. 종류. 커피 종류. 블랙. 궁금하잖아요. 블랙. 그걸 정리해보면 이 카페스톨, 콜레스테롤 높이는 카페스톨 성분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보면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끓여먹는 경우가 많습니다. 터키 커피도 그렇고요. 그거는 걸르지 않았기 때문에 카페스톨 성분이 상당히 높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에스프레소. 네. 조그만 잔에 먹는 거. 못 먹어요. 에스프레소에다가, 발음이 잘 안 됩니다.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면 뭐가 되죠? 아메리카노가 되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커피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립 커피. 그렇죠. 드립 커피, 걸리는 커피. 제일 낫지 원두 커피, 드립. 제일 낫지 않아요? 걸리는 거. 이 순으로 낮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드립이 좋구나.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들 중에 다른 원인이 없어요.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표준 체중인 젊은 여성인데도 희한하게 나쁜 콜레스테롤,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. 200 이상 막 높아진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께 물어봅니다. 커피 혹시 몇 잔 드시냐고. 그러면 거의 여지없이 3잔, 4잔, 5잔 드신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종류 상관없이 커피를 한 잔 정도까지 한번 줄여보십시오. 아, 한 잔만. 많아도 두 잔. 한 잔 정도 줄이면요. 2주 있다가 피검사 해보면 200에서 140, 150으로 뚝뚝 떨어집니다.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본인의 콜레스테롤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좀 줄이면 되겠습니다. 이것으로 제 강의를 선생님, 마치겠습니다. 선생님, 네.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. 네, 채소, 야채, 저는 과일 그런 걸 안 먹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큰 병 앓고 나서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건강식품으로 하거든요. 그건 어때요? 아, 맞아요. 그래서 혹은 뭐 이제 또 갈아 먹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갈아 먹거나 주스를 먹는 거는 우리 당뇨 전문가분도 네, 계시지만 당뇨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에. 그거 말고 간편하게 약 하나로 먹는 거잖아요. 네, 정확하게.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에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요.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과일이나 채소를 대체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근거가 없다. 없어.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. 그리고 특정 암의 위험성은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.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골고루 다양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. 난감하네. 네, 또 시청자께서 질문 주셨는데요. 디보님.